안녕하세요. 골프닥터 남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왼팔을 일부러 이렇게 뻗치지 마라,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 우리 어드레스부터 문제예요. 어드레스 때 팔을 늘어뜨리면은 턱 밑에 늘어뜨리면 가장 힘이 빠져요. 이게 조금 턱 밑에서 조금 이렇게 앞으로 코 밑에 이마 밑에 이렇게 멀어지면은 힘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힘이 올라오면 이렇게 어깨 쪽에 상체 쪽이 다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 내 몸이 경직돼서 오히려 더 스피드도 안 나고 방향도 흐트러지고 이 두 손을 늘어뜨렸을 때 이 턱 밑에 오도록 하지. 이렇게 턱 밑에 이러고 턱 밑에 턱 너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도 힘이 올라와요. 턱 안쪽에 턱 밑에 턱 앞에 말고 턱 밑에. 그럼 체를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잡았을 때 예,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턱 밑에 아연은 턱 밑에 드라이브는 약간 코 밑에 정도 이렇게 손이 가장 이렇게 힘이 빠지는 이 구간 여기서 그립을 잡으시고 자 이렇게 여기서 팔이 경직되지 않아야 여기서도 어때요? 팔이 경직되지 않아요. 여기서 이미 팔이 이렇게 경직이 돼요. 대부분 그래. 이 팔을 만져보면은 너무 딱딱해. 예, 이렇게 팔을 늘어뜨리고 자 올라가면서도 이 팔이 뻗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팔이 이 헤드 무게 이 원심력으로 이렇게 후방으로 이렇게 후방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들면서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팔이 이렇게 뻗은 것처럼 보여야지 이걸 힘을 줘서 뻗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줘서. 그래서 오늘 왼팔은 살짝 구부리시라. 왼팔은 우리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게 돼 있잖아요. 관절이 그죠? 그러면은 이 팔을 자연스럽게 우리 전에 영상에 이제 목 감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목 감고 팔이 안으로 굽을 때 이 목 감고 그래야 궤도를 이탈 안 해요. 살짝 이렇게 목을 감는 식으로 이렇게 샤프트가 이렇게 어깨하고 귀 사이로 7번 기준이에요. 예, 드라이브는 뭐 어깨 선상에 7번은 미드라이언은 여기 어깨하고 귀 사이에 쇼다이언은 귀 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뻗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왼팔을 뻗치게 되면은 왼팔을 뻗치게 되면은 정작 중요한 이 오른팔의 각이 좁아진다. 오른팔의 각이 겨드랑이에 우리가 수건을 끼워놨다 생각하고 이제 스윙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겨드랑이를 붙이고 나면은 무조건 이렇게 궤도가 인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인으로 들어오면서 어때 몸이 턴하게 돼 있다고 몸이 예, 그러면은 이 팔을 못 쓰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을 떨어뜨리는 거지. 이 팔을 그럼 왼팔을 살짝 구부리고 왼팔을 구부리고 오른팔의 각을 크게 하지라. 그래서 왼팔을 뻗치려 하지 말고 왼팔을 뻗치려 하지 말고 오른팔을 뻗치시라. 오른팔을 이렇게 오른팔을 이렇게 예 그러면은 왼팔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이 각이 이쪽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왼팔은 자연스럽게 오른팔은 자 제가 지금 왼팔은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팔은 각이 90도 이상이 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뭐 던지려면은 이렇게 각을 크게 하듯이 각을 이렇게 작게 하지 마시고 각을 크게 하듯이 그래서 왼팔을 뻗치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른팔을 뻗치죠. 오른팔 자 이 각을 자 그리고 탁 치고 나면은 자 탁 치고 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뻗치려 하지 마시고 이 축이 있대 치고 나서 체가 빠져나가면은 축이 원자리에 있으면은 이렇게 역순으로 오른팔이 뻗어지고 또다시 왼팔이 이렇게 굽어요. 이게 대칭이 돼야 됐네. 자 오른팔 왼팔 각도가 이렇게 L자식으로 90도에 가까운 요 L자식으로 이렇게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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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자식으로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관절이 봐봐요. 제가 지금 힘이 없어요. 이렇게 목 쪽으로 백스윙도 목 쪽으로 여기 살짝 뻗으면은 봐봐요. 이쪽으로 어깨하고 귀 사이로 이렇게 여기에 오른팔이 가고 탁 치고 나면은 이쪽에도 봐봐요. 목 쪽으로 어깨하고 귀 사이로 뻗치고 나면은 여기 목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 감고 뻗치면은 어깨하고 귀 사이로 탁 치면은
이쪽에서 딱 치면은 목 감고 어깨와 귀 사이로 이렇게 어깨하고 귀 사이로 그러면은 이쪽 궤도와 이쪽 궤도가 이제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죠. 목 감고 목 감고 여기서 뻗치게 되면은 정작 중요한 임팩트 때 와서 자 힘은 구부렸다가 탁 펼 때 있는데 이렇게 구부렸다가 탁 펼 때 있는데 여기서 뻗쳤다가 정작 힘을 쓸 때 구부려져 버리는 구부려져 버리는 그때 체가 체하점이 지면에 안 돼.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어제도 제가 필드를 가보니까 이 체가 지면에 안 닿는 거예요. 이 헤드의 체하점 바운스가 지면에 탕 떨어지면서 닿아야 되는데 이 바운스가 지면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탕 체가 봐봐 탕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체가 여기는 뻗쳤다가 정작 여기 와서 구부릴 것 같아. 체가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안 닿는 거예요. 여기서 구부렸다가 공이 맞을 때 봐봐요. 공이 맞을 때 탕 이렇게 펴보시라고. 자 공 앞에 서서 여기서 구부렸다가 탕 공이 맞을 때 이렇게 탁 펴보시라고. 공이 맞을 때 이런 것들을 연습장에 가서 갖고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자 들고 구부렸다가 탕 공이 맞을 때 탕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 주제를 놓고 연습하시면 금방 좋아져요. 오늘은 왼팔을 뻗치려 하지 마시고 왼팔을 뻗치려 하지 마시고 구부리고 오른팔을 뻗어라. 오른팔을 오른팔의 각을 크게 하시라. 크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그래야 이 공간이 확보되어 손목을 안 풀고 스쿠핑도 안 나오고 이렇게 치키닝도 안 나오고 전부 뭐예요. 이쪽 공간이 작아서 그래. 이쪽 공간이 작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탕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펴고 여기서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뻗어보면은 정확하게 목표 쪽으로 이래 가 있어요. 그래서 연장에 오시면은 저 들고 저 채쪽 이래 느려트려져 있잖아. 뻗는 게 아니고 느려트려 놓는 거예요. 뻗는 게 아니고 느려트려 놓는다. 체가 왜 안 들리냐면 이 팔이 너무 딱딱해서 너무 경직돼서 그래. 이 팔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상체 무겁죠. 또 숙이고 있죠. 공 끝까지 봐야죠. 이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또 왼팔은 뻗쳐야죠. 이거는 당겨야죠. 이러니까 때릴 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팔을 늘어뜨려서 최대한 이렇게 편하게 쭉 상체를 하체에 얹듯이 편하게 두고 이 팔을 이렇게 들어요. 자, 들 때 보세요. 들 때 내가 이 팔이 지면하고 거의 평행하도록 지면하고 자 지면하고 평행한 위치에 오면은 또 힘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힘이 근데 지면보다 이 팔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팔에 힘이 들어가면 또 팔 여기까지 온 상체에 힘이 들어가면 그럼 또 이거를 올려놓을 때 또 체가 땅에 안 닿는 또 체가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들었을 때 팔이 이 팔이 지면하고 평행한 위치에 여기가 떠는 거예요. 탕 내려쳐요. 어디든 체가 떨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탕 여기서 보세요. 몸이 떨어지지 말고 몸이 떨어지지 말고 몸이 또 어드레스 이 높이가 있는데 잘 해놓고 또 허리 놓는다고 몸이 떨어져 버린다. 몸이 떨어지니까 자꾸 뒷땅을 치는 거예요. 몸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체가 떨어진대. 체가 떨어지는 거는 팔을 당길라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들면은 허리 무릎 오른쪽 허리 무릎 허리 무릎만 목표 쪽으로 조금 주면은 조금 이렇게 넣어주면은 체가 퉁 이렇게 떨어지는 축이 뒤에 있고 하체를 너무 힘주고 상체 팔 뻗치고 상체 힘 올라오고 여기서 또다시 힘으로 올리고 여기서 뻗치고 정작 힘쓸 때는 구부리고 오늘 영상에 평균 거리가 안 나시는 분 아연이든 뭐 드라이브든 자기 평균 거리가 안 나는 분은 전부 이 같은 원인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힘을 빼세요.
힘을 빼되 팔을 뻗치지 마시고 왼팔을 뻗치지 말고 오른팔을 뻗쳐. 여기서도 오른팔을 뻗쳐. 어차피 여기서 뻗쳐놔야 탕 치면 여기서 뻗어지. 여기서 왼팔을 뻗쳐놔봐야 맞을 때 구부리고, 여기서는 왼팔이 구부려져야 되는데 또 뻗치려고 그러니까 이 막히는 거예요. 뻗치려고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의 점은 오른쪽 어깨잖아요, 그죠? 오른쪽 어깨 퉁 구부리고 펴고, 이렇게 이쪽에도 펴고, 자 구부리고 구부리고 예. 제가 지금 저 멀리 있는 거울을 보면은 이 왼팔을 통해서 오른팔의 팔꿈치 안쪽이 이렇게 보이도록, 자, 안 보이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각도가 이래 보이도록, 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이 각도가 봐봐, 이 각도가 그대로 이각을 그대로 이각을 예, 그대로 이각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각이 좁거나 높거나 하면은 이각이 풀리는 거예요. 거의 엎어치는 사람은 다 이각이 좁아서 이렇게 돼요. 이게 낮아지고, 자, 왼쪽이 낮아지고 뻗치고 오른팔의 각이 좁고 높으면은 어때요? 엎어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엎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점을 찍어놓고 이 오른팔 각을 좋은 각을 만들려면은 왼팔을 구부리시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생긴 대로 목을 감듯이 살짝 이렇게 목을 감듯이 살짝 이렇게 목을 감듯이 일부러 이렇게 하셔도 더 좋아요. 자, 이렇게는 안 하잖아, 그죠? 일부러 이렇게 구부리고 하면은 오른팔의 각도가 더 좋아요. 왼팔의 각도를 자연스럽게 구부리면은 오른팔 각도가 이렇게 더 좋다는, 더 좋다는, 더 좋다는, 이렇게 더 좋다는, 이렇게. 자, 자, 그럼 셋업에 들어갈 때, 오른손으로 체를 먼저 잡으세요. 오른손으로. 자, 오른손으로 이 페이스면을 목표 지점과 조준을 하시죠. 조준. 이 페이스면이 바로 나아지는 걸 예, 보시고, 그 다음에, 예, 보폭 들어가서, 왼손을 마지막에 올리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들면은, 예, 예? 오른팔을 각을 생각하시고, 항상 오른팔, 왼팔 말고 오른팔. 예. 자, 대부분 왼손을 잡고, 왼손을 먼저 잡고 이렇게 오른손을, 안 그럼 두 손을 잡고 이래 들어가고, 안 그럼 정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잡으려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측면으로 가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체를 먼저 위치시키고 목표 라인과 조준하고, 그 다음에 조심해서 볼 포지션을 정하고 왼손을 잡고 예, 그 다음에 들어요. 예. 들면은 그냥 공이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비슷하게 가게 있어요. 왜? 이각으로, 자, 이각으로, 이각으로 치니까, 이각으로 치니까, 이각으로 치니까. 그래서 대부분 원인이 왼쪽에 축인 사람, 왼쪽 어깨 머리를 잡다 보니까 왼쪽이 축인 사람, 뻗치고 예, 왼쪽이 축인 사람은 원이 안 그려져요. 오른쪽을 축으로 하면은 이 원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 그래서 앞전 연상에 목 감고, 목 감고, 목 감고, 목 감고, 가만히 있고 목 감고, 목 감고. 예,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힘도 빠지고 궤도도 만들고 오른팔의 각도도 만들고 이거 연습 많이 하시라고요. 예. 자, 오른손으로 체를 잡고 조준하세요. 예, 그리고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탠스 정하고 볼 위치 정하고 그 다음에 만세. 이렇게 치면은 거의 비슷하게 가요. 거의. 골프는 확률 게임이죠, 그죠? 늘 정확하게 치는 게 예, 아니고 비슷비슷하게 한 10m 반경 안에, 뭐 5m 반경 안에 예, 확률을 높이는 게임, 실수를 줄이는 게임.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주된 내용은 왼팔을 뻗치지 마. 차라리 구부리는 것보다 여기서 구부리고 여기서 피는 게 힘이 더 크다는 거. 구부리고 펼 때 힘이 있다는 거. 자,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펼 때 힘이, 구부리고 펼 때 힘이 있다는 거. 예, 그래야 오른팔 각도가 힘을 가장 쓸 수 있는 이 기높이에 90도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90도 각도가. 예, 이걸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예, 비거리가 안 나고 방향이 안 좋으신 분들 꼭 몇 번씩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